간단하게 이제 제 소개인데요. 저는 연구원으로 키스트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요. 삼성전자 LCD 공장 자동화 소프트웨어 개발 엔지니어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6년부터 2001년까지 기흥의 기술 6년도에 갔었고요. 97년도에 처음 천안 사업장으로 내려갈 때 공장 자동화 멤버로 처음 내려갔고, 2000년도에는 탐정 컴플렉스가 이제 아산 탐정 컴플렉스가 LCD, 삼성전자 LCD 공장이 그쪽이 많이 있는데요. 그쪽 처음 내려갔던 원년 멤버입니다. 2001년도에 이제 삼성전자 DM연구소에서요, SQL을 처음 전사 공모를 했습니다. 지금도 삼성전자에서는 SQL을 매년 양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저 DM연구소 SQL 1기가 되겠습니다. 뭐 잘 풀려서 후배들한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있는 것이 잘 풀린 것인지에 대해서는 항상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6년까지 말이 좋아서 프리랜서긴 한데요. 실은 그냥 집에서 놀았다는 얘기를 그냥 프리랜서로 이렇게 썼고요. 간단하게 이제 개인 사업 하듯이 일을 받아서 뭐 인터넷 방송국도 한번 만들어보고 뭐 QM하고 하는 것도 하면서 또 나름대로는 나름 특허 출원이나 등록 같은 거 하는데 관심이 많았어요.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인 나라소프트에 가서 품질 기획 쪽을 하고 이제 반도체 회사인 AM시스템 쪽에 가서 잠깐 또 있다가 2010년도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와서 현재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테스팅 프론티어 서비스는 계속 담당을 하고 있고요. ISO/IEC, SC7이 소프트 테스트 엔지니어, 지금은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그룹이라고 바뀌어 있긴 한데요. 여기서 워킹그룹 10은 소프트웨어 프로세스를 담당하는 워킹그룹이고요. 워킹그룹 26은 소프트웨어 테스팅에 대해서 담당을 하는 그룹입니다. 이 두 개 그룹에서 나오는 소프트웨어 테스팅 그리고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 표준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요. 신청을 하고 지원을 해서 현재까지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자기가 지원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뭐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제 사비를 들여서 가서 이제 뭐 출장을 가든 거길 가든 뭐 제 사비로 그리고 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공식적인 지원은 아직까지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면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국제표준을 하는 기관이 TTA 한 군데로 딱 곳이 박혀 있거든요. 물론 TTA가 공공기관은 아닙니다만 국가 예산을 받아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TTA가 국가표준, 그 국제표준을 이제 관여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TTA 옆에 살짝 껴서 제 돈 내고 왔다 갔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돼서 이제 대학교 같은 곳에서 소프트웨어 공학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저런 부분들이 실은 제가 한 번 더 강의를 한다기보다 공부를 하는 기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테스터나 QA로 점점 이렇게 커리어 패스를 넓혀보시고 싶은 분들께서는 계속 공부를 하실 수밖에 없는 곳이 이쪽 소프트웨어 테스팅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은 여기 쓰진 않았는데요. 대학교 말고 초중고등학교에서도 가끔 이제 특강을 가거든요. 가면 이제 학생들, 저도 이제 애들이 있는데 걔들한테 이제 뭐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런 말보다는 첫 번째 열심히 좀 체력을 키웠으면 좋겠다. 죽을 때까지 체력이 모자라서 일을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운동하고 체력을 키우고 두 번째는 좋아하는 책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요. 저는 아이들한테 걸리버의 행위라는 책을 계속 많이 권장하는 편입니다. 뭐 책은 많지만 쉬운 책으로 이제 걸리버의 행위인데 우리가 하는 걸리버의 행위와 실제 원 책은 다르죠. 4부로 이루어져 있는 걸리버의 행위가 약간은 좀 풍자소설이거든요. 실은. 그런 것들을 좀 읽으면서 아이들이 좀 보는 시각을 넓혔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좀 여기저기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제 좀 조금은 더 편한 얘기, 소프트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구글 검색이나 네이버 검색만 하시면 쉽게 다 찾으실 수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제가 한번 살짝 정리를 해서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소프트 시장 현황입니다.
파란색 그래프가 소프트웨어 시장이고요. 빨간색 그래프가 하드웨어 시장입니다. 실제로 시장이 점점 증가하는 쪽과 감소하는 쪽에서 이제 그래프가 보여지고 있는데, 이거는 ICT 전체 시장,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총합입니다. 총합이 추세가 우상향이냐 우하향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결국 내가 어떤 직종에서 어떤 일을 하고 먹고 살 거냐를 봤을 때 큰 흐름을 보고 가는 게 더 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봤고요. 하드웨어 쪽 업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 업무를 하는 것이 좀 더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그래프들은 저는 그렇게 이용합니다. 소프트웨어 시장 현황인데, 이거는 저희 소프트웨어.kr에 들어가시면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서 소프트웨어 시장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보여주려고 만든 그래프인데요. 반도체 휴대폰 시장에 비해서 약 3.2배 정도 큰 시장이 소프트웨어 시장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소프트웨어 시장은 크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신다면 반도체나 휴대폰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서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걸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소프트웨어 시장이 크다고 하는데 얼마나 큰지를 한번 수치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시장은 1조 1466억 달러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원으로 환산을 하면 1261조 원입니다. 조 단위로 가니까 실제로 잘 이렇게 와닿지가 않지만, 이제 우리나라 국내 시장을 보면 112억 달러고 약 12조 3200억이니까 1261억 원과 12조를 따져보면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작다는 걸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시장은 패키지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그 예전에 저희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라는 것을 넣어서 세 개의 시장으로 봤지만, 지금은 두 가지를만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패키지 소프트웨어, IT 서비스 두 가지. 근데 두 가지만 해도 실은 이제 시장이 이 정도가 된다는 거고요. 우리나라 시장이 세계 시장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다. 약 1%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가 전 세계 시장 규모에 비하면 1%라는 얘기죠. 실제로 OECD 경제 규모에서는 우리가 10위권 나라인데, 소프트웨어 시장에 있어서는 10위권에 못 들어간다는 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결국 이게 원인이 뭐냐라고 하면, 아마 제대로 소프트웨어를 돈 주고 사지 않는다가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을까? 그 두 번째는 대기업에서 아니면 공공에서 발주를 할 때 소프트웨어 기업,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큰 소프트웨어 기업한테 제값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가장 현재까지 얘기하고 있는 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시장과 비교했을 때는 약 2.2% 규모인데요. 재밌는 건 중국, 브라질, 인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시장 규모가 큰데요. 요 맨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성장률입니다. 시장의 성장률. 중국이 8.6%, 브라질이 18.8%, 인도가 10%. 매년 소프트웨어 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2.2%. 미국은 4.7%입니다.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이미 큰데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그래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 결국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제 구글이나 페이스북에 이제 한국 본사에 입사했다가 결국 미국 본사로 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가 실은 이제 이런 것들, 수치상의 차이, 이런 수치의 차이는 결국 연봉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나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시장도 시장 자체는 작아도 괜찮지만 시장의 성장률이 좀 더 커져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하는 생각입니다. 재밌는 건 세계 100대 패키지 소프트웨어 기업 리스트에는 한국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한컴, MBS, 그리고 뭐 게임은 약간 다릅니다. 뭐 카카오, 이런 시장 기업들이 점점점 커지고는 있지만 세계 100대 패키지 소프트웨어 기업에는 한국 기업이 아직은 없습니다. 2016년 말에 나온 자료에는요.
세계 100개 IT 서비스 기업에는 한국 기업이 3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삼성 SDS, LG CNS, SK CNC. 네, 뭐 물론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라고 하는 뭐 그런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세계 100개 IT 서비스 기업 리스트에 일단 올라가 있습니다. 그만큼의 규모가 되어 있고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삼성 SDS가 27등, LG CNS가 63등, SK CNC가 84등. 물론 뭐 순위가 중요한 건 아니겠으나 어쨌든 그런 국가 뭐 대기업에서 일감 몰아주고 뭘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순위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거. 결국 우리 내부 시장이 작기 때문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첫 번째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2017년 세계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장입니다. 3,200억 달러, 352조 원 규모가 되는데요. 재미있는 건 테스팅 시장은 매년 14%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시장 성장률이 4.7%에 비교한다면 약 3배 정도가 되는 거죠. 결국 테스팅 시장이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제품을 만드는 시장보다 훨씬 성장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 오른쪽 그래프가 뭘 보여주는 거냐면요. 파란색이 테스팅 시장의 성장 그래프, 빨간색이 소프트웨어 시장의 성장 그래프입니다. 결국 15년 뒤인 2032년이 되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시장보다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장이 훨씬 더 규모가 커집니다. 그러면 테스터라고 하는 직군이 개발자라는 직군에 비해서 앞으로 결코 밀리지 않을 거라는 추측이 됩니다. 예상이 되는 거죠. 결국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지금 수치가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테스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모자랄 수밖에 없고 우리도 역시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결론이 저는 나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건요,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장 안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존재합니다. 앱 테스팅이 있고요, 프로덕트 테스팅, 제품 테스팅이 있는데 앱 테스팅은 15.3% 매년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일반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테스팅 시장은 9.1%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